안녕하세요. 주영철 사진작가입니다. 오늘은 영정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은 영정사진이 지금 급박하게 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영정사진은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사진인데 사실 나는 아직 조금 멀었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아직 건강하시니까 다음에 찍어야지 하다 사실 미뤄지는 게 영정사진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35년 전부터 이제 영정사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수사진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었는데요. 뭐 이제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영정사진이 갑작스럽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지금 위독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후에 기존 영정사진이 너무 급박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새로 작업하시는 분들 등 사연이 다양하죠. 쉽게 영정사진을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주 광고해드리는 119 사진병원, 먼저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119 사진병원은 이렇게 영정사진과 복원사진, 아주 예전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주는 전문 리터칭 업체입니다. 당연히 영정사진을 최우선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진은 좀 여유가 있지만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항상 급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진이 있더라도 영정사진 손님이 이제 예약을 하시면,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그 사진부터 먼저 작업을 해드리고 있죠.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진은 이메일 119, 그 다음에 언더바, 아랫백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 photo, 사진병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전화번호는 010-7942-4701, 그러니까 7942-7942 그리고 사진병원 4701 이 번호를 저장하시면 카카오톡이 뜹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전송하는 방법인 카카오톡이 더 편합니다. 단 보내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그 점 3개를 눌러주시면은 사진 크기를 이제 일반 사이즈가 아닌 원본 크기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상담을 하시면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로 어디가 다쳤다 말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정확한 판단은 사진을 봐야 되고 환자를 봐야 되듯이, 그래서 사진 첨부가 우선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시고 젊은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럴 정신이 없고 여건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010-7942-4701번으로 그냥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사진을 보내지 않고 전화하실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작업을 원하는지 사진 없이는 아무런 상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보내신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 사진을 분석해드리고 파악한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제한은 너무 새벽, 자정 이후부터 오전 6시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 빨간 날도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고요. 작업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사진에 따라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영정사진에 적합한
사진으로 만들려면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다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사진을 고르는 법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후 작업하는 거는 전문가가 작업자들이 알아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지만 그 전에 사진을 보내는 거는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명사진, 면허증 사진을 보내면 영정사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내야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증명사진과 면허증 사진, 여권사진에는 홀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으신 여행가서 찍으시거나 그런 사진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에 사진이 없다, 찍어놓은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 또는 가족분들, 지인분들 결혼식장에서 같이 찍으셨던 원판 사진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시면 가족분들 나와가지고 다 같이 찍는 사진 있죠. 거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도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진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3장에서 5장 정도를 추려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진이 훨씬 좋아 보인다. 근데 B라는 사진은 내가 볼 땐 별론데 라고 해서 두 사진을 보냈는데 A사진이 별로고 B사진이 더 좋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인화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집에 복합기가 있으시면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 혹시 복합기가 없고 스캐너도 없고 스캔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반듯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밝은 곳에서 반듯하게 세워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되 원본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집에서 스캔한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119 사진병원에서 뭐 배경 합성이라든지 의상 합성, 한복일지 정장일지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피부 보정 그리고 헤어 모양 변경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상담을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면은 정장 합성 뭐 이제 한복 합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업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사진이 한 장도 없으세요. 앨범도 한 장도 없고 사진 하나도 없고 스마트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민증 사진도 그 습기를 먹어서 완전히 뿌얘져가지고 그것조차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거기 가족도 아니고요. 이제 관계자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셨죠. 그래서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찍으신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악조건의 사진도 다 반듯한 영정사진으로 작업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데 사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사진 작업을 해서 영정사진 만들어 드린 다음에 이메일로 받으시거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요즘 장례식장은 10군데에서 10군데가 다 디지털 액자입니다. 디지털 액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진을 뽑아서 가져가셔도 거기서 파일을 요청할 거예요.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장례에 큰일 치르시는 동안 디지털 액자와 그리고 처음 입국 고객 그 방문객분들 들어오실 때 그 안내 모니터에 다 요즘은 파일로 이제 다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파일입니다. 그리고 사진 인화와 액자는 퀵이라든지 택배 그리고 버스 택배 고속버스 택배로
이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서 발송이 되니까 생각 이상으로 빨리 받습니다. 119 사진병원이 있는 인천에서 저기 전남까지 당일날 받았습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당일날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지금 아주 다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병원 119 사진병원 이메일은 119_photo@naver.com 전화번호는 010-7942-4701번으로 전화주시면 알아서 척척 해결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직계가족이 갑작스럽게 면을 당하시면 너무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정사진 우리 마지막 손님들을 나 대신 인사하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119 사진병원을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